이렇게 보시면 볼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그라인더는 굉장히 위험한 공구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악명 높은 공구로 초보자들은 쓰지 말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공구 중에 한 가지죠. 하지만 이 그라인더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이 그라인더도 손잡이를 달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손잡이 실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의 위치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파지를 한 뒤 연마 작업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 커팅 작업이라든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저 손잡이가 걸리적거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저 손잡이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턱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잡이를 또 빼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그라인더의 불편한 점을 완벽하게 해소한 손잡이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안전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교세라에서 나오는 폴리셔 각도 조절 조인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지금부터 2분 안에 영상이 종료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이 된 각도 조절 조인트인데요. 이 제품이 교세라에서 특허를 낸 교세라 자체 제품이랍니다. 교세라 뭐가 유명하죠? 맞습니다. 폴리셔 굉장히 유명하죠. 폴리셔가 많은 부하를 버티면서 연마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손잡이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렇게도 쓰고 위로도 쓰고 앞으로도 쓰고 옆으로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라인더로 치면 연마와 절단을 동시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 바로 이 각도 조절 조인트였던 거죠.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한 달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편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각도로든 바꿔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본체 연결 조인트 부분과 손잡이 각도 조절을 도와주는 볼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마 작업을 한다. 일반적인 손잡이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잡이를 풉니다. 그러면은 각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볼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제끼면은 최대 90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볼 부분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포지셔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손잡이가 위로 들려 있죠? 만약에 절단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잡이를 해당 부분으로 돌린 다음 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보관을 할 때도 분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손잡이를 돌려서 접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제품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일반 손잡이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 없이 작업하면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잡이를 빼고 그라인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은 그라인더를 장시간 활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세라에서 나오는 폴리셔 각도 조절 조인트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을 나눔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손잡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